for the members of the band who are most likely to have an argument? Jimin and V. So what would you argue about, Jimin? What would your arguments be about with V? Mandu. Dumplings. About dumplings? Yes. 태영이가 싸운 게 아직도 잊혀졌어. 스타 때문에? 스타 나왔어. 아니. 아, 그 연습실에서 만두 먹어. 만두가? 15년도 기억해라, 만두. 만두의 난. 만두의 난. 만두의 난이야. 만두 사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만두 때문에 우리가 싸웠어요. 만두가 있었는데 끝나고 먹자. 아니다, 배고프다. 지금 먹자. 이걸로 싸운 거였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뭐라고 서로 그 의견을 굽히지 않고 얘기했을까? 나는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였고, 태영이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연습하자였어요. 결론은 그러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그 막 형들이 보다 못해 너희 나가서 싸워! 막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막 연습실 밖으로 나서 밖에서 또 똑같은 말 계속했어. 계속 똑같은 말로 계속 돌고 이래서 너희 들어와 이래가지고 우리 연습실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이게 뭐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러다가 형들이 막 앉혀놓고 막 별거 아니라는 거를 막 이렇게 얘기해 주다가 결국 그렇게 무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술도 마셨고, 그리고 태영이랑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하면서 풀었어. 그래서 아직도 이제 우리 사이에서 만두 사건은 되게 웃긴 그냥 해프닝으로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제 버전은 나는 만두가 먹고 싶었다. 지민이는 끝나고 먹자. 그때 화랑 할 때 아무래도 콘서트랑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왕만두를 먹어야지 해서 오자마자 바로 왕만두를 바로 먹었어요. 한 입을. 근데 그때 딱 안무 시작 시간이었어요. 차가 막혀서. 왕만두와 왕만두를 가지고 하면서 먹자와 끝나고 먹자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걸로 지민이랑 2일 동안 얘기를 안 나눴어요. 알겠는데 이런 거죠. 뭐 밥을 먹고 연습을 할 것인가, 연습을 하고 맞아. 밥을 먹을 것인가. 딱 이거였어요. 그래, 너는 먹고 연습하자였고, 난 먹으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연습하고 밥을 먹자였고, 그 이걸로 다퉜는데 결국 그냥 화해하고 끝났죠 사실. 아니요, 이것 동안 우리 2주 동안 얘기 안 했었어요. 그때 제가 딱 그 드라마 촬영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는 먹었어야 됐나 봐요. 어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하고 싶다 했는데 지금 멤버들 다 못 먹었는데 너만 먹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습 끝나고 먹자. 야, 나 배고프다고 나 먹으면서 해야 돼? 이러고. 야, 별로 안 할 거 그냥 끝나고 먹어 이거. 다른 사람도 예민하니까 나가서 싸워! 해가지고 예. Yeah. 아니, 대답도 안 했어요. 맞아, 대답도 안 하고 나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 야, 거기 다시 내려와. 내려갔다가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결국 저하고 슈가로 나갔죠. 술 마시러. 예. 네. 나하고 그리고 제가 취해서 우리 그때 기억나요? 뒤에 공원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막 취해가지고 태영아 이거 아니다. 저 그 영상 아직까지 있어요. 영상 있어요? 영상 이게 얘도 진짜. 잠깐만. 내 이러면 안 돼.